전화 한 통만 할게요. 골단! 그 상대는 메딥!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네 영혼은 내 것이다! 그 무엇도 날 막을 순 없다네. 어쩌면 사진이 너무 식상해. 딴 거 보여줄까? 딴 거, 딴 거, 딴 거. 요거 어때? 요거. 아, 느낌 있다. 요거 어때? 요거 괜찮지? 사진 느낌. 얼방이면 안 좋은데. 못생겼다고요? 야, 니들 거울 봐. 쥐들은 되게 이쁜 줄 알아. 비자까지 있나? 어, 얼방이 아니네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괜찮다며 웃는데 거울 밖에 난 울고 있잖아. 난 괜찮니? 아직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70년대 두발 단속 컷이 저건가요? 아니요, 저거 아니에요. 잡겠다고 이거를? 잠깐만, 이거 죽을까? 염구어라. 염구어라면 11 데미지에 얘가 이거 올라가니까 11 데미지 11 더하기 9는 20. 죽네. 남주아는 라그네이로스죠. 어쩌면 본체와 영차구리에 빨아먹고. 아, 안녕하십니까.
네 마법은 소용없어. 혹시 모를 리로이가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로조민 썼거든. 그래놓고 다음 턴에 영구 원작 썼는데. 승자는 한 명뿐. 고통이 나를 부른다. 내가 맞지. 도발 많아서 절대로 못 들어요. 괜찮아. 침착해. 연구 한 장 썼고. 춤을 노려라. 어차피 연구 어람 끝나는데 연구 한 장 썼으니까 추가 1카드가 있으면 이걸 내줘. 한 턴에는 한 턴에만 안 죽으면 힐로 버틸 수 있어. 아까 그 필드가 있으면 그냥 상대 하수인 정리하다가 본체 때려서 빨리 킬던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필드가 없으면 난 불의 군주님을 섬긴다. 안 버릴 수 괜찮아. 만들어 볼까요? 달리죠? 본체 딜만 적게 들으면 돼요. 오케이. 뜨여 있다. 10을 넣어놓고 다음 턴에 킬각을 봐야 되니까. 이겼어요? 탈로스 안 볼래도 되는데 어차피 이겼어요? 본체는 어렸으니까 안 친 거고요. 감시자는 딜을 넣어야 되니까 안 친 거고요. 안 한 거고요. 5체력짜리 안 불하는 게 아니라 5체력짜리는 때려야 되니까 다음 턴 킬각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거죠. 방전자?
증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먼저. 그렇죠? 어차피 뭐 지불 있어도 그래도 끝났겠지만.